이거 말고 아. 그 불나섯 노래 있죠? 긴머리 소녀. 네네. 그것도 이번에 우리 공연 때 저 우리 조정민 씨랑 같이 하거든요. 긴머리 소녀랑 조정민 씨. 아 그러네요. 긴머리 소녀네. 우리가 송창식 씨 화음을 이제 조정민 씨가 그러면 이 노래 연남이형은 또 아래음을 내고 옛날부터 소녀로 풍요로웠어요. 괜찮네요. 사과하시네. 처음에 들어볼까요? 긴머리 소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보는데요. 네. 아마 아침마다 이런 화음 나간 게 처음 아닌가? 아, 처음이죠. 노래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도 뭐 중간에 잠깐 하도. 네. 아니, 정말 꿈결 같기도 하고 현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일 거예요. 아 정말 꿈과 같습니다. 조용남 씨 주무시는 거 아니죠? 조용남 씨. 예. 아 진짜 좋습니다. 근데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아, 지난번에 쓰러지셨을 때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놀랐죠. 안 놀랐어. 에이. 저는 좀 놀랬고. 어디서 왔나 보다. 이번에 있는 형한테 전화를 했었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어요. 좀 건강하세요? 아, 건강하세요? 김세현 씨가 막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형들 건강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 보러 노래도 좋지만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운동을 하고 자전거 열심히 타세요. 아, 자전거. 지금도 자전거 타세요? 아, 그럼요. 언제부터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악 자전거를 처음 들여오신 분이 김세현 씨. 네. 거의 처음이죠? 네. 몇 년도에 처음? 85년도에. 아, 30년 전이면 사람들이 자전거도 많이 안 타던 때였는데, 운동으로는. 네. 자전거, 네. 스키. 그럼요. 네. 운동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네. 차를 타고 가다가 네. 만난 거예요. 차 지붕에 자전거가 달려있어요. 어디 갔다 오냐? 예, 놀러 갔다 오는데요. 자전거 타.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서로의 건강을 그렇게 좀 챙기셔야 할. 그런 연배가 되시는 거죠. 그 세월을 느낄 때가 있으세요? 서로를 보면서 아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걸 안 느끼는 편이에요. 보통.
내 생각에는 옆에서 봐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세시봉 모임에 있다가 먼저 떠난 두 분이 이제 소설가 최인호 씨하고 아, 그 그림 그리는 이두식 화배 작가들 네. 두 사람이 먼저 떠났는데 한동안 좀 충격이 컸어요. 아 이렇게 떠날 수 있구나. 근데 어, 좀 지나니까 또 뭐 안 죽을 사람들처럼 그래서 야 다음은 누가 될까 하고 그게 좀 화제에 오릅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땅땅한 거 그러세요. 근데 재밌는 거 그 순서를 다 형이 정해요. 다음엔 누구 이렇게. 그 내가 뭐라고 온 대로 갑시다. 나는 내 진작이 내가 제일 먼저 이것들이 그게 둘이 죽으니까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다음 차례거든 차례대로. 야 그러지 마. 나는 몇 놈은 내가 저 제끼고 갈 수 있어. 그 우리 친구 중에 술, 알코올 중독은 거의 그 단계에 가 있는 놈도 있어. 이런 데면 안 되지만. 아, 그래서 내가 그거 걱정하지 마. 난 그게 순서대로 내 순서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버티고 지금. 아니 사실 저희가 꺼내기도 어려운데 이게 농담의 소재가 된다는 건 그만큼 네. 연륜이 뭐 있을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아 진짜요? 뭐 영은 뭐 내가 떠나면은 그 화장해가지고 그럼 영동대교에다 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법. 그 불법일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먼저 쓰는 유서는 그 잡지 그 쓴 게 있거든. 그래서 고치려고 그래 지금. 어 그 유좀 그 말을 하세요 말을 그 가루를 뿌리는 게좀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 영동대교 위에 가루 치고 몰래 가루 치려고 왜 왜 뭐라냐면 형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어. 우리가 다 알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뿌려줄 테니까 바다 산이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가 그냥 내가 잘해드릴게 그냥 아니 이런 얘기 하시면 조정민 씨 난감하시겠어요. 네. 웃을 수도 없고 어쩐지 죄송하고 그리고 좀 슬퍼져요. 네. 아니 너무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말 같은데도 전혀 약간 상처도 안 받으시고 50년 동안 늘 나누신 대화기 때문에 형은 그걸 즐기는 거 아니 정말 50년 세월 같이 오시면서 네. 싸우거나 다투거나 등 돌리거나 이런 적 없으셨어요? 가끔 싸워요 또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막내니까 제가 중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좀 지금 삐걱삐걱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중재를 그럼 제가 형님한테 일단 큰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형님한테 찾아가자 아침에. 아, 형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형님이 뭐 그러냐?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주로 뭐 어떤 걸로 싸우세요? 그 음악적인 거죠. 뭐. 음악적인 거. 여자 때문에 안 그렇고요? 젊으시죠? 젊으시죠? 여자는 독점이니까. 누구야? 젊은 남자의 독점이요? 그 말을 말하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죠. 럭비용 같아서 다 조심스러운 생방송인데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자꾸 음악적인 약속을 했는데 자꾸 틀리는 거야. 한 번 더! 뭐 이러고 또 노래를 부르겠다고 한참 설명해놓고 부른 줄 알고 딴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어떻게 결혼할 때 여자하고 아직까지 사냐 이런 거 그런 한 좀 다른 거예요. 같이 자랐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영남이하고 방송 나오면 나는 저 영남 잡는 사람으로 돼 있어. 근데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 저 영남 씨 남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대충.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유정수 님 많이 자꾸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 아니 노래할 때 약속 안 지키시는 건 잊어버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또 매력이시잖아요. 50년 넘게 해오신 노래인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형님은 그 현장에 따라서 노래 등태장이 달라요. 항상 그 현장을 위주로 노래 부르시다 보니까 그런 깜깜해. 네 명이서 똑같아.
똑같이 연습해서 똑같이 어디 가나 그렇게 하는 게 짜증스럽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틀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이 친구는 못 견뎌. 뭐 다음 김세한 시민단은 쫙 나오고 쫙 이렇게 예, 동선이 다 예정돼 있잖아요. 약속이 돼 있죠. 어디서 나올지 몰라.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잖아요. 물론 3층에서 나올지 뭐 뛰어내릴지 뭐 이건 모르. 그러니까 연출자가 조명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 매번 그 어떻게 보면 또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근데 재밌나 봐 그게. 아, 오늘 아침은 충실히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맞춰 오셨네요. 이 작가들이 얼마나 난린데 지금 이 작가들.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볶았어. 어디쯤 오세요? 지금 오시고 계시죠? 뭐 드실래요? 뭐 그러니까 형님이 뭐 드실래가 아니라 야 거기 가면 샌드위치냐 하니까 끝나고 드시죠. 빌어먹을? 그래서 사왔어요 제가. 네, 저기요 말씀을 할 때 예고를 좀 하시던지요. 갑자기 가슴이 덜쩍 나거든요. 저도 지금 막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감이 50년을 그러고 살았대요. 그 심정이 뭔지 알겠어요. 아우 나올 때마다 특히 아니, 오늘 같은 생방은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본인도 대단하시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강심장이 된 것은 예. 다 이 형님 덕분에 훈련이 된 거네요. 경모우대 해주세요. 경모우대. 아니 정말 조정민 씨는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네. 이렇게 선배님 대선배님들처럼 나도 50년 음악 친구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정말 들죠. 네. 네, 정말 들고 근데 또 음악하는 분들이랑 아직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가장 친해졌거든요. 지금 제가 한 인생 중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은데 먼저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 들고 네가 네. 너도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어.